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일본 탐험의 20번째 시간인가요? 그렇고요. 오늘은 이 나라현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사이 지방에 속하는 지금 뭐 김키 지방에 속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교토와 더불어서 일본의 고대 문화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나라현을 한번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 정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곳은요. 보시면 굉장히 고풍스러운, 이게 도다이지라는 이 절일 겁니다, 아마. 도다이지라는 절인데. 굉장히 고대 문화, 이런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유물 같은 것이 조금 많이 파괴됐습니다. 뭐 몽골 침략 뭐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내전 또 임진왜란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럴 때 외람들이 쳐들어와서 뭐막뭐절 같은 것도 불살라버리고 뭐 봄을 훔쳐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그 일제시대 때에도 많이 와서 침탈해가지고, 뭐, 문화재 많이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시면, 이 목재, 그러니까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유물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고, 고 문헌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외침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유물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목재라든지 불에 타기 쉬운 뭐책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알수 있는 그런 문헌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문헌이죠. 일본은 600년대, 700년대 문헌들도 남아 있습니다. 나라에 가면 또 목재 불상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보시면 볼까요, 한번? 나라현은 일본의 김키 지방에 내륙에 있다. 그다음에 현총수제지는 나라시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는 이런 조각상도 남아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죠. 야, 보면 네. 아주 참 아름답게 돼 있는데 이거 백제 사람들이 가서 뭐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나라현은 1887년에 이렇게 오사카 부로부터 독립해서 패번치현 뭐 이런 걸로 해서 번을 없애고 현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현으로 독립을 했고요. 근데 나라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나라가 중요한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분지 동쪽에 미와산 기슭에 어떤 정치적 집단이 성립되었다. 3세기부터 4세기까지 일본의 대부분 지역을 통합하려 하였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고대 수도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황실 일왕이죠. 일왕. 일왕이 또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당사, 뭐 견수사, 견당사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보냈던 시기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헤이안 시대라고 할 때는 또 8세기 무렵인데 간무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고요. 헤이안교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해서 헤이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시대 이후로는 이제 헤이안교라는 데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나라는 여러분 그런 곳이고요. 또 지리는요. 이 지리가 중요하니까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내륙 쪽에 있네요. 그래서 나라현은 김키 지방의 일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사이 쪽에 속하는 거죠. 간사이 저 서쪽 편에. 그리고 서쪽에 기이반도 중앙에 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저번에 살펴본 와카야마현, 그다음에 오사카, 그렇죠? 그다음에 교토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대부분 산과 숲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질학 쪽으로는 요시노 강을 따라서 현의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앙 구조선으로 되어 있어 이등분되어 있다. 분수령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는 분지 지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요 전반적으로 온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중 강수량이 많은 곳이다. 이런 걸알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라, 시가 여기가 중심이고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길게, 제 남북으로 이렇게 긴데 보면, 이쪽은 이렇게 농촌, 산 쪽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쪽에는, 네, 이쪽으로는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한번 나라현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현의 이 깃발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고풍스럽다는 걸알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인구는요, 지금 60, 100, 1000만, 10만, 100만, 130만 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다고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뭐 철도 교통은 JR 서일본과 긴키 일본 철도가 이 철도망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긴테츠라고 하는 그 철도망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망이 더 이쪽으로 더 중심 뭐라 그럴까 더 편향돼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토가 대학 도시라면 나라는 대학은 빈약한 반면에 간사이에서도 명문 고등학교로 손꼽히는 학교들이 많다. 나라는 명문 고등학교도 많다. 근데 대학 중에서도 텔리대학교라고 천리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천리대학교. 저 아까 전에 텐리라고 하는 거 보셨죠? 텐리시에 있는 여기 덴리시에 있는 여기 천리대학교는요.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대학교예요. 덴리대학교 박물관에 제가 알기로는 몽유도원도 예, 그게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물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예, 약간 우스운 우픈 상황이죠. 굉장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델리시에 가면 델리대학교 가면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고등학교가 굉장히 주 명문 고등학교가 많아서 이제 고교 입시 열기가 치열한 곳이다라고 하고요. 지벤가쿠엔이라는 곳이 굉장히 도쿄 대학 많이 보내는 그런 명문 대학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곳이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들이라는 들은 나라라는 이름에서 한국어의 단어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나라를 쉽게 연상할 수 있듯이 일본의 지명 중에서 구마모토의 구마라고 하는 곰, 곰, 구. 그래서 구마는 곰과 비슷하잖아요, 의미.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어와 비슷한 알타이어 계통의 단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가려들어야 될게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참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으니까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출신인물 이런 것까지는 알아볼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 제일 잘 알려진 인물은 이 사람이네요. 데츠카 오사무라고 그래서요. 예. 데츠카 오사무. 여기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하는데 데츠카 오사무가 아톰 그린 사람이죠. 아톰 만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라현에 한번 명물 관광 정보를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그 나라는 일본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불교 문화의 목탁 같은 것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황룡사의 뭐 9층 목탑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것은 다 불태워졌잖아요, 전쟁 통해. 근데 일본은 이렇게 아직도 옛 목탑이 남아 있어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목탁도 어땠을 거라는 추측을 좀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또 여러분 보면 나라의 공원에 사슴이 있다고 하죠. 사슴이 있다고 하는데. 사슴이 예. 글쎄요 너무 많아서 막 다가오면 무섭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일본의 여러 유물을 보유한 곳이다. 그래서 일본의 뿌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런 곳을 가야 된다. 특히 도다이지 같은 데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불상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목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조 불상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목조 불상 같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아주 오래된 목조 불상이나 건축물 볼수 있으니까 문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뭐 문화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뭐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아스카라든지 이런 것들 일본의 고대 문명들이 있는 곳이죠. 카스라기 뭐 이런 데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일본의 고풍스러운 일본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통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니까. 진짜 일본풍을 알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또 교토하고는 또 다른 좀 분위기죠. 예. 여러분이 아스카라고 하는 곳은 또 일본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요. 보시면 예. 일본 나라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 보시면 여러 가지 고대 유적 이런 것들이 많다. 예술품과 유물들이 많고
많다고 하는데요. 신비로운 돌과 고분, 우리나라 치면 고인돌 같은 거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완벽하게 보존된 저기 에도 시대, 예, 이거는 좀 후대죠. 네, 그러한 마을도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고대 역사를 볼수 있는 곳이니까 일본 역사 알고 싶으면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고분이 있는데 보면 이 안에 보면 칠색 벽화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커다란 마치 뭔가 고인돌 같긴 한데 이 안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묘실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예. 좀 무령왕릉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곳이 있다. 그다음에 석조 구조물, 그다음에 고분 마치 경주와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술품, 역사 박물관에 예술품 같은 것도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좀 후기에 에도 시대 마을, 일본의 근세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런 곳에 최근 역사를 알수 있는 그런 목조 건물들이 있는 곳도 있다. 보시면 이렇게 나라는 역시 일본의 어떤 뿌리와 같은 곳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끝으로 이 지역의 명물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지의 특별한 어떤 특산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즈케라고 하는 것은 채소와 과일을 절이는 나라 지방 특유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치 같은 거, 발효식품? 네. 일본에서는 츠케모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짭짜름해가지고 밥하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때좀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케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조금 안주로 조금 곁들이면 되게 맛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야마토 녹차라고 해서 교토 그 위에 교토도 굉장히 차 문화로 유명한 곳인데 다도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이 나라의 옛 이름인 야마토에서 온 야마토 녹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말차인 것 같죠? 말차. 그러니까 이렇게 잎을 빻아가지고 만든 가루로 만드는 말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차가 처음 생산된 것이 1200년 전이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불교 승려인 구카이 대사가 구카이는 공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공은 하늘 공자에다가 카이는 바다 해자. 그 구카이 스님이 중국에서 차나무 종자를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차 생산지로 보성이 유명한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장흥군도 야생 녹차가 밭이 있고요. 여기가 보림사, 여기 보림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발효차가 있는데 여기가 기원이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뭐 장보고가 가져왔다 이런 설이 있는데 여기서 일본에서는 쿠카이 승려가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키노화 스시라고 하는 것은 채소와 익히거나 절인 생선을 나무 틀에서 깐 다음에 단촌물을 넣은 밥으로 만드는 약간 발효되어 있는 스시 초밥이죠. 여기 내륙이니까 아무래도 그 활어 생선 이렇게 스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보다는 좀 절이거나 이렇게 해서 발효한 거. 우리나라에서 고등어도 안동 고등어는 말려가지고 뭐 하고 혹은 영산강을 거쳐서 나주로 이렇게 올때 이렇게 발효되는 걸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키노와 스시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소맨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소맨.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붓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불교 승려가 가져왔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 나라에서 견당사 그래서 당나라에 승려들 보내서 그 선진 문물 배우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붓을 만들고 이랬겠죠. 그래서 굉장히 붓이 고급 붓 이런 것들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카야마 차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차를 우려는데 거품 내는 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야마토 녹차가 유명하고 말차가 유명하잖아요. 말차는 거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때 거품을 낼때 쓰는 이렇게 그런 대나무로 만든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꼭 차는 한번 드셔보시고 마음을 정화하고 일본의 고대 문화를 둘러보고 오시면 참 좋은 관광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일본의 다른 현을 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